戦国さん、ロックスって船長ロックスの野望は世界の王。38年前ゴッドバレーで起きた。이번원피스1124화중하이라이트장면으로는바로해군대장키자루의분노와눈물그리고아카이노의반응과사과였는데요그렇게비록세계정부의직속기관인해군본부이지만해군대장들의능력과강함은세계관정상급이기때문에만약대장키자루가이번사건을계기로쿠잔처럼다른선택을내리게된다면그때는해군의미래를위한주춧돌이나뼈대를담당하는대장의이탈로인해해군본부의몰락이더욱빠르게가속화될것같습니다그시각모르건즈는사왕검은수염과트라팔가로우그리고사왕빨간머리와키대의결전소식마지막으로루피의사건이담긴기사를세간에공개하려했기때문에이제곧세계도원피스쟁탈전에참전한해적들의최근소식까지전부알게될것같은데요이처럼베가펑크가전한영상의내용과함께사왕들의전투까지공개되며세계는다시한번요동칠수밖에없는가운데이번영상은어쩌면엘바프에서루피를기다리고있는전설의해적과태양신리카의숨겨진떡밥이공개될수있는앞으로의전개를함께살펴보겠습니다먼저밀짚모자일당이연애를즐기며엘바프로출항할수있게되자그시각신세계워랜드엘바프에서밀짚모자일당을기다리고있는듯한정체불명의실루엣이공개된건데요먼저신세계에위치한엘바프의특징은거인족의나라이기도하지만세계정부에도가입하지않은국가로서세계최강의군사력을자랑하고있다는정보까지공개되었습니다때문에오니가시마전쟁이후해군대장아라마키는카이로가패배하자정부에가입하지않은와노쿠니를공격하며키네몬일행에게철룡인과정부의입장을대변했듯이엘바프또한오래전부터정부에가입하지않은나라였지만반면최강의무력을지니고있었기때문에정부와해군이라도섣부른판단을내리지않았던것같은데요나아가이번에그에대해선도리아브로기가태양의방패로니카루피를지키기위해머큐리의공격을막아내자이어머큐리는인연을언급하며과거공백의백년정부와거인족그리고당시태양신니카였던조이보이와연관이있다는것도알수있게되었습니다다시돌아와만약정부와해군의표적이된인물이체포당하지않으려면가입하지않은나라를먼저생각할듯하고때문에혁명군에가입한나라와정부의영향이미칠수없는국가와노쿠니엘바프등을먼저떠올릴수있을것같습니다한편이번에그에대해서공백의백년에모든것을알고있으며모든진실에가장근접한해적단이바로원피스를발견한로저해적단임을강조했기때문에이제는그동안정부로부터몸을숨기며다음을위해도약할수있는전설의해적들이차례로등장할시점도맞이한것같습니다한편로저해적단중레일리는샤본디제료에서너희들이수배설을파괴해준다면느긋하게은둔할수있지않을까라고이야기했지만대장키자루는해적의재는사라지지않는다며레일리가로저해적단임을강조했었는데요이처럼정부는세계의진실을알고있으며과거1세대시절부터의해적들을경계하고있다며지금도수배설을파괴하지않은채주의하고있다는것을예측할수있게되었습니다결국과거최강의해적중자신의야망을이루기위한해적그리고때를기다리며다음세대를위해살고있는해적들도남아있기때문에루피가이번엘바프에서마주할인물은앞으로의최후의전쟁을위한그리고과거의유산을물려주기위한전설급해적이밀짚모자일당을기다리고있을가능성이높아보이는현재의상황인데요그렇게최근에피소드에서도과거갑벨리사건이거론되며처음으로록스해적단의멤버들이전원공개되었고그중선장지백과캡틴존은부는사망했고
이어 사왕으로 성장한 카이도와 빅맘은 이번 오니가시마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며 엘바프에선 현재 볼 수 없는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머지 멤버를 제외하며 그중 한때 해저강 로저의 라이벌이라 불리며 나아가 고대병기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고 싶은 야망을 가진 금사자 시키만이 현재 밀짚모자 일당과 마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이처럼 시키는 원작과 극장판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캐릭터이지만 원작에서 과거 갑벨리 록스 해적단의 성원 그리고 원작 631화 표지 연재에서 쌍둥이 언덕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 등 임펠다운에서 탈옥한 시키가 현재 안전히 몸을 숨길 만한 곳은 정부에 속하지 않은 비가맹국 뿐이었는데요. 때문에 만약 록스 해적단 중 전설의 해적이 나타난다면 현재로선 금사자 시키가 등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고 반대로 로저 해적단에서 사망한 로저와 오뎅을 제외하며 유력하게 등장할 수 있는 인물을 조금 추려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원피스 쟁탈전에 참전한 샹크스와 버기를 제외하며 그중 태양색을 지닌 오뎅과 비등한 결전을 벌이며 당시 로저의 양날개로 평가할 수 있는 스코퍼 가반의 등장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엘바프에서 전설의 해적 등장 시점이 적절할 수 있는 이유는 루피가 사왕으로 성장한 이유도 있지만 시키는 고대병기의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저 해적단과 손을 잡아 세계를 지배하려 했고 이어 가반은 로저와 함께 원피스를 발견하며 세계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세대 시절 루피가 전설 레일리를 만났을 때보다 원피스 쟁탈전에 필요한 중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가반 또한 레일리처럼 루피는 루피의 모험이 있기 때문에 원피스에 관한 이야기는 알려주지 않겠지만 반대로 마지막 포네그리포와 연관된 정보를 알고 있거나 그가 불의 상처인 남자와 연관되어 있다면 밀짚모자 일당은 쟁탈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맞이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처럼 베가펑크를 통해 세계에 수많은 진실이 밝혀진 시점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고 야망을 지니며 숨죽이고 있던 전설급 인물들이 나타난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 그동안 숨겨온 진실들이 추가로 밝혀질 수 있을 것 같고 나아가 갑벨리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시키와 가반이기 때문에 전설들의 등장은 어쩌면 갑벨리 사건의 자세한 진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떡밥도 회수되며 공개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째서 로저와 거프가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당시 최악의 해적 록스의 능력마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장에 참전한 시키와 가반이라면 그 모든 내막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조이보이와 루피는 태양신 리카의 능력자이기 때문에 엘바프에 전해지는 태양신 리카의 떡밥도 회수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리카의 이야기는 현재까지 버커니오족, 루나리아족에서 전설로 전승되어 왔지만 이제는 거인족과 연관될 수 있는 여러 정보들이 추가로 공개되었습니다. 나아가 오르성들은 거인족의 등장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이어 세터는 니카 루피와 거인족이 함께 있자 세계의 역사로부터 지워야 한다며 독 공격을 시도했었는데요. 이처럼 해방의 전사 니카의 전설이 새 종족 간에 내려오고 있었듯 어쩌면 공백의 100년 당시 니카 조이보이와 연합을 맺은 종족은 바로 거인족, 루나리아족, 버커니어족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가펑크의 가설에 따르면 열매는 인간의 소망으로서 바라고자 하는 모습이 구현된 매체라 언급했듯이 그 가설이 맞다면 과거 공백의 100년 이전에도 노예 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웃게 하며 고뇌에서 해방시켜준 태양신 환수종 모델 니카가 탄생했다는 것을 이번 에그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루피도 태양신 니카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엘바프에 전해지는 니카의 전설을 듣게 된다면 그때는 세계의 해방을 위해 원피스를 찾는 것만이 아닌 조이보이처럼 해방의 목적을 갖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태양신 니카의 숨겨진 정보와 전설의 해적이 등장할 수 있는 이번 엘바프 과연 전설의 해적이 나타난다면
로저, 록스 해적단 중 한 명일지, 그리고 태양신 니카와 거론될 수 있는 엘바프의 싸움의 신은 니카와 다른 또 다른 신화적 존재로 표현될지는 앞으로 전개될 원피스 엘바프 편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